자, 평면벡터 성분인데요. 자, 평면벡터 성분은 예로 들어서 쉽게 해주려면 우리 평면이 뭔지 알죠? X축, Y축이 그려져 있는 좌표 평면이라고 얘기하잖아, 맞지? 그 좌표하고 성분이랑 거의 매칭이 한 90% 정도. 원래는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같은 건 아닌데 같다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성분, 좌표 똑같은 건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같다라고 생각해서 풀면 똑같이 정리가 다 돼요. 자, 일단 평면에 단위 벡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위 벡터인데요. 잘 보세요. 얘는 E1이라는 벡터입니다. E1이라는 벡터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고 크기가 1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 E1에 대한 성분은 1,0으로 나타납니다. 좌표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얘를 보고 성분이라 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일단 지금 성분에 대해서는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단위 벡터는 뭐다? 크기가 1인 놈을 단위 벡터라 하잖아. 맞지? 그리고 X축과 Y축으로 가는 단위 벡터는 하나씩 E1과 E2라고 한다면 됐나? 보통 E를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E1과 E2라고 한다면 요 길이 1, 요 길이 1이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뭐 요 정도 개념. 됐어요? 일단 단위 벡터에 대한 개념은 언급했다, 내가. 자, 그러면 성분은 뭐냐? 이거요. 자, 요거. OA 벡터를 A1과 A2라고 할 때 됐나?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원래 이게 단위 벡터예요. 됐죠? 그러면 이 A1이라는 놈은 우리 같은 직선상에 있을 때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어요?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실수배. 맞죠? 실수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직선상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요 방향은 똑같아요 지금,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위 벡터가 X축으로 가기 때문에 요 길이가 1인데, 맞지? 요거에다가 A1이라는 걸 곱해버리면 이 길이가 1이니까 이 길이에다가 A1이 곱해진 거니까 이거의 크기는 A1이 돼버립니다, 그냥. 맞나요? 그래서 실수배. 그러니까 E1에다가 A1이라는 걸 곱하면 요 놈의 벡터는 뭐가 돼요? A1 벡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무슨 말이지? 자, 요거는 Y축으로 가는 단위 벡터 E2인데 여기에다가 A2라는 상수값을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 A2에 대한 벡터가 나와버립니다. 맞나? 그러면 이 점은 이 벡터 A1에 대한 벡터, A2 벡터 이거의 합이거든요, 지금. 평행 사변형으로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꼬리 잡기로 해서 요걸로 옮겨서 이어서 올라가는 내용으로. 맞나? 그래서 이놈의 벡터는 A1, A2를 성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야. 좌표기 때문에 XY의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도형에서 좌표 평면, 좌표 평면이긴 하지만 좌표가 없었어. 그냥 대충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A,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B, 그럼 이러 가는 거를 무슨 방향, 그러니까 뭐 B-A, A-B 이런 식으로 다 나타냈잖아. 맞지? 근데 이제는 요거를 성분으로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A1, A2. 근데 A1이 얼마고 A2가 얼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얘가 A1이 1이고 A2가 2면 얘가 1, 2로 돼 있는 기울기가 2인 직선처럼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요 뒤에 그래서 직선이 나옵니다. 요걸 이용해서 푸는 직선이. 자, 일단 그래서 얘들 둘이는 요런 놈, A라는 놈은 A1에다가 이건 상수죠, 원래는. 맞죠? 실제로 얘를 보고 우리는 A1에 대한 벡터라고 잡을 수는 있어요. 이게 실수배한 거니까. 맞지? 그래서 얘 A1, 얘 A2 이거 합한 거니까 요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성분을 이용하면 요런 식으로 정리된다.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똑같죠? 좌표랑 다른 거 없어요, 결론적으로 보면. 맞지? 왜 성분은 의미가 있냐면, 성분은 일단 좌표는 내 맘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2,2 보고, 2,2 보고 3,3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좌표를 누구 맘대로 옮길 수 있나? 평행이동 말고요, 지금. 맞나? 근데 벡터는
시점과 종점의 길이가 같고 종점까지의 길이가 같고 방향만 일치하다면 이게 여기도 갖다 붙었다가 여기도 갖다 붙었다가 여기도 갖다 붙었다 해도 똑같은 거라고 얘기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얘들이 어디에 이렇게 찍혀 있어도 마치 이쪽이 찍혀 있어도 내가 편하게 만약에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맞나? 이거를 계산하려고 할까? A1, A2, 뭐 B1, B2, C1, C2 이렇게 잡으면 헷갈리잖아. 이렇게 할 거면 쌤 이거를 내가 뭐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야 이제? 원점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옮겨도 상관없다는 거거든? 맞지? 그래서 실제로는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자, 평면 벡터의 크기입니다. 벡터의 크기인데요. 쌤이 지금 그림은 뺐는데 그림 다시 볼게요. 봐봐. 이거에 대한 크기 물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흔히. 크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크기라는 거는 우리 지금 길이잖아 지금. 맞지? 길이 어떻게 구하냐고. 피타고라스죠. 피타고라스죠. 그냥 삼각형 길이. 그러니까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잖아. 맞지? 그게 뭐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루트 씌우는 거죠. 이해됩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자, 두 평면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 이거는요. 자, 어떠한 평면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요. 조건은 딱 그냥 X랑 X랑 같아야 되고 Y랑 Y랑 같아야 돼요. X성분, Y성분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X좌표가 아니고. 자, 그래서 X성분, Y성분이 뭐하다?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얘랑 얘랑 갔다 하면 X는 X끼리 갖다 시간 하나 만들고 Y는 Y끼리 갖다 시간 하나 만들어서 일리방식으로 끝나는 문제죠. 대부분 문제들은. 자, 5번. 성분에 대한 연산인데요. 더하기 가능합니다. 더하기 어떻게 한다? 더하기 어떻게 됐어요? X성분, X성분끼리 더한 거. Y성분, Y성분끼리 더하면 됩니다. 빼기, X성분끼리 빼고 Y성분끼리 빼면 돼요. 실수벌 K는요. 그냥 각각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안 나온 게 하나 있죠. 뭐 있어요? 곱하기나 나누기. 맞지? 자, 나누기는 우리가 실제로 언급하지 않고요. 곱하기는 내적이라고, 그쵸. 원칙으로 따지면 곱하기를 내적이라고 하진 않는데, 내적이라는 게 요 다음 단어쯤에 나올 거야, 아마. 그래서 내적은 따로 배울 거라서 거기 여기는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곱하기하고 내적하고 또 다르거든요. 다른데 일단 그냥 내적이라고 알면 된다. 정의로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자, 일단 실수배 성립하고 더셈 뺐셈 다 성립하더라. 성분의 크기. 자, 봐봐. AB는요, AB는 OB-OA죠. 쌤 지금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맞죠? 그러니까, 빨리 봐야 돼요. 안 적어주고 있거든요. OB-OA로 쪼갤 수 있다, 맞지? 맞나? 벡터는 차로 쪼갤 수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 했었거든, 초반에. OB 빼기 OA로 쪼갤 수 있어요. 그럼 OB는 B 벡터니까 B1, B2의 성분을 갖고 있을 거고, OA는 뭐야? A1, A2에 대한 성분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이 OB 빼기 OA니까 얘 벡터에서 이 벡터를 뺀 거야. 그러면 성분도 빼준 거니까 B2-B1, 미안. B1-A1, B2-A2 이런 식으로 성분이 생기겠죠. 맞지? 당연히 얘 크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뭐로 바뀌는 거야? 얘 크기를 구하라는 게 뭔 말인데요? 길이 구하는 거겠죠. 자, 잠깐 보세요. 쌤이 한번 봐줄게요, 이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까 말한 내용인데 봐봐. 보세요. 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인 요 점을 내가 A라고 하겠대요. 잘 보세요. 됐나? 됐어요? 얘 성분은 1,3으로 잡읍시다. 자, 만약에 여기 잡았어요. 됐나? 여기는 3,2라고 하겠다. 그럼 얘는 지금 뭐야? B라고 잡읍시다. 당연히 이걸 O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럼 잘 봐라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묻는 쌤 AB에 대한 이 벡터는요. OB-OA에 꼴이 나올 거고 OB는 3,2니까요. 또 OA는 1,3이니까요. 맞나요? 맞아요?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요? 2,-1에 대한 성분을 가질 거다라는 거죠. 자, 봐. 그러면, 잘 봐.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2,-1에 대한 성분은 요 모양이에 대한 요거, 지금 요거죠, 지금, 우리.
요거에 대한 벡터의 성분이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따지면, 다른 말로 따지면 봐봐. 얘가 2콤마, 대충 뭐 2콤마 여기 있다 치고 마이너스 1 여기쯤 있는 요 놈 맞나요? 여기 2콤마 마이너스 1 말이야. 요거와 요거와 지금 쌤이 지금 칸 안 맞춰 그러다가 보니까 했는데 요거와 요 놈은 크기와 방향까지가 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그러니까 얘를 원점을 시점으로 했을 때 성분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거나 이거나 같다라고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 거리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루트 5 정도 나오겠네요. 크게 맞지? 이해됩니까? 내용 막 크게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공간 들어가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요. 평면까지는요, 니들이 다 아는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0벡터가 아닌 2벡터가 있어요. 자, 0벡터가 아닌 2벡터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얘가 평행하다, 평행하다 하면 실수배가 성립합니다. 맞나요? 평행하다 하면 실수배가 성립해요. 왜냐하면 어떠한 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한 직선 위에 있다도 실수배가 성립했죠. 맞지? 근데 평행한 것도 우리 똑같이 잡아줄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A에서 C로 가는 요 벡터가 있는데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으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AC에 대한 벡터는 K 곱하기 AB의 벡터와 같더라. 그러니까 AB 벡터는 AC와 방향이 같기 때문에 길이만 늘려주면 된다는 거죠. K는 이 그림으로 된다면 대략 한 3쯤 가까이 나오겠다. 맞지? 맞나? 3배 정도 하면 된다. 근데 성분들도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때 얘들을 A1 뭐 A2, 얘를 B1, B2, 얘를 C1, C2가 돼버리면 얘는 얘 성분은 얘 성분에다가 실수배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 그러니까 C1, C2는 원래는 이게 원점으로 잡아줄게요. 쌤이 그냥 이걸 이제 원점으로 잡읍시다. 그러면 0, 0 되죠? 맞지? 자, 요렇게 잡아버리면 C1, C2, 그러니까 A, C는 얘에서 얘 정리되면 맞나? 맞아요? 그래서 뭐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만 원래 우리 빼버리면 A, C 하면 C 아니지? 아 미안 미안 스탬 잘못해. A, C 하면 C1 빼기 C2니까 얘가 지금 뭐 된다? C1, C2는 K 곱하기 뭐 돼버려요? B1, B2가 되겠죠? 맞지? 그래, 각각의 성분만 비교하면 C1이랑 뭐랑 KB1이랑 같다는 거고 C2랑 KB2랑 같다는 거잖아. 맞지? 이게 각각의 성분에서도 실수배가 성립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각각의 성분이 같다라고 하면 X는 X끼리 같고 Y는 Y끼리 같다고. 맞지? 똑같이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용은 별거 없어. 이게 지금 뭐냐? 그래서 얘는 얘와 얘가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평행하고 있다. 라는 말은 이미 여기에서 뭐가 성립한다? 실수배가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실수배가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실제로 봐봐. 저 내용 보세요. 저 내용. 봐봐. 지금 책에 나온 대로 쌤이 문자를 바꿔줄게요. 헷갈릴까봐. 얘를. 자. 얘를 만약에 여기까지 간 거 A1으로 치고 여기까지 간 거 A, B라 하죠. 저기서 책에서는. 쌤 그림을 다 빼버려서 이게 원점이라 칩시다. 맞나요? 근데 요 점에 대한 성분이 뭐예요? A1, A2가 맞죠? 이건 A고 이건 B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성분은 B1, B2잖아. 맞아요? 이해됩니까? 근데 내가 이걸 원점으로 본다면 요거의 기울기 어떻게 보여? 요거의 기울기 어떻게 보여? 어? 그냥 성립해보죠. 뭔데요? 어, A1분의 A2겠죠. 맞나? A1분의 A2예요. 왜냐하면 이거분의 이게 기울기니까. 그러면 요 놈에 대한 기울기는 어떻게 나와요?
그 B 원본의 B2겠죠. 맞나? 이해됩니까?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요 내용으로 한다는 거는 양변에 A2를 뭐하고 나누고 B1을 곱해버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들 위치 바꿀 수 있잖아, 맞지? 얘들 위치 바꿔버리면 여기 B1 가고 여기 A2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건 기울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기울기에 대한 내용으로 보면 된다 이거예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또는 이게 원래는 지금 실수배 내역이기 때문에 이거죠. 여기에 대한 A1과 B1에 대해서는 요거와 요거가 만약에 3배 차이 났으면 요거와 요거도 3배 차이 난다는 거잖아. 맞지? 닮은 무로 해석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 근데 보통은 쌤 실수배로 많이 정리해줘야 이게 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됩니까? 무슨 말인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벡터 X를 성분으로 나타내버려요. 일단 문제 사라는 대로 한번 다 해봅시다. 맞죠? 정리부터 좀 하고, 여기 지금 바로 성분 정리하면 힘드니까요. 정리부터 합시다, 얘부터. 1번. 안에 거 풀면 얼마 돼요? 2X 마이너스 2A. 맞나? 는 X 플러스 A 마이너스 3B입니까? X 나눈기면 여기 X는 이래 나오나? 그러면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입니까? 그러면은 3으로 묶어내도 상관없다 했죠? 맞아요? 자, A 빼기 B 합시다. A에서 B 빼면 얼마 돼요? 3 빼기 4는? 마이너스 1. 2 빼기 마이너스 1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3이라 했나? 네. 3. 따라서 얘 성분 얼마 된다? 마이너스 3, 플러스 9입니까? 맞죠? 그래서 얘 성분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별내용 없죠? 우리 좌표 내용하고 다른 게 없어요. 맞죠? 얘 간단하다고. 자, 2번 얘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얘 정리부터 한번 해보래.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할 수 있죠 우리? 3A 빼기 2A 하면 얼마예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6B 플러스 2B 마이너스 4B 그 다음에 플러스 3C 마이너스 4C 이거 정리하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액성 저 다 있는데 그냥 하자. 2, 마이너스 5 빼기 4 바로 집어넣어보자. 12 마이너스 8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4 1이가 정리하자고. XX 성분끼리 계산하자. 2 빼기 12는 마이너스 10에 4를 더한 거죠. 그러면 얼마? 쌤 계산 잡았네.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5 플러스 8, 3이가 3 빼기 1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2. 그래서 얘 성분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뭔데요? 마이너스 6, 1로 나타내면 되고. 크기도 구하라네요. 맞나? 크기는 당연히 뭔데요? 자, 크기는 루트 성분의 제곱의 합이죠. 맞나요? 이 루트 10 나오네요. 됐어요? 간단하죠? 저거 마이너스를 넣어도 돼요? 네, 안에 넣어도 돼요. 안에 넣고 더하기로 가도 됩니다. 됐어요? 자, 밖에 있는 마이너스를 안에 집어넣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까 우리 알고 있었지만 성분에서는 상수값을 곱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밖에 있는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안에 있는 마이너스를 밖에 빼내도 상관없고요. 됐나요? 그 다음 A와 B와 C에 대해서 C는 KA, LB 뭐 지금 이래 돼 있는데 똑같이 적어보라는 거죠. 얘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5 맞나요? 자, 앞에 거 K 곱해서 바로 할 수 있죠. 마이너스 2K, K 맞나요? 더하기 B에다가 L 곱하래요. 그러면 3L, 4L이가 맞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3L, K 플러스 4L입니까? 맞죠? 이거 끝났네요. 쌤, 마이너스 2K 플러스 3L 값이 얼마고요? 마이너스 12. 액성분끼리 비교하면 되니까요. 맞니? 자, 그 다음에 K 플러스 4L은 얼마다? 마이너스 5다. 됐어요? 정리하면 되겠죠? 밑에 거 두 배 한 다음에 더하면 됩니다. 맞죠?
밑에 거 두 배 한 다음에 더하면 없어지고 밑에 거 두 배 한 다음에 더하면 11L 되고요. 두 배 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20이 되나요? 그러면 L값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K는 3. 뭐 내가 지금 이걸 정리해 줄 건 아니지만 맞죠? 내용이 얼마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공간 들어가서 약간 헷갈릴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근데 공간에서는 좀 집중을 더 해서 놓치면 안 되겠지만 이쪽에 있는 내용은 편안하게 봐도 이해가 다 되는 내용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 다음 7번인가요? 네. 7번. 자, A, B와 이것부터 쪼개자. 맞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좌표의 성분으로 나타낼 때는 시점을 원점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원점을 O라고 하면 얘 쪼개면 얼마 돼요? OB-OA가 되겠죠. 맞나요? OB-OA는 OD-OC예요. 맞죠? 이해됩니까? 쌤이 그 개념 원리 문제 풀 때는요, 일부러 막 요령이나 암기해야 될 것,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것들에 언급하지만 문제상의 요령이나 뭐 암기해야 될 것들은 크게 지금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주면 힘들어하니까요. 맞죠? 우리는 일단 좀 편하게 봐야 돼요. 시작할 때부터 편하게 봐야 나중에 별거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쌤 일부러 편하게 해주는데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기아는 알겠죠? 자, OB-OA, OD-OC인데요. OB는 지금 이거 뭔데요? 성분이 OB는 얘가 0,0이고 얘는 1,-1이니까 그냥 뭐 어차피 정리해봤자 1,-1인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뭐 된다? 1,-1 빼기 OA는요? 3,2는 OD를 X,Y라고 합시다. 문제에서 D 좌표 구하라 했으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빼기 OC는요?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 정리할게요.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X 플러스 2,Y가 됩니까? 이해돼요? 끝났네요. X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3. 됐나요? 그래서 아 이거 뒤에 좌표는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 됐어요? 그 다음 8번 봅니다. 자, 평행하다 나왔는데 일단 얘와 얘가 평행한 건 좀 이따 하고 얘와 얘를 좀 간단하게 만듭시다. A 더하기 KB 나왔지? 맞나? 자, 요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A가 지금 4,4입니까? 더하기 K의 B가 얼마예요? 2,-1입니까? 바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얘는 4 더하기 2K, 4-K입니까? 자, 두 번째 C 빼기 A입니까? 맞나요? 자, C 빼기 A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1,5에서 4,4 뺀 겁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5,1 나오네요. 자, 그래서 쌤 얘는요 얘들 둘이가 서로 평행하다 했으니까 얘들 둘이는 실수배를 따라갑니다. 맞죠? 자, 실수배를 따라가고 그러면 자 정리 그대로 할게요. 그러면 4 플러스 2K, 4 마이너스 K랑 같다. 뭐가? 마이너스 5,1이랑의 실수배 뭐 M이라고 잡읍시다. 됐나요? 그러면 성분 비교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5M 5잖아. 맞지? 맞지? 얘 성분에다가 몇 배를 했더니 얘가 됐다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랑 얘랑 같더라. 그러면 어디야? 아, 잘못 적었네. 자, 얘랑 얘랑 정리한 성분끼리의 비교는 그대로 같은 성분끼리만 해주면 되고 이거죠? 맞지? 밑에 거 두 배 한 다음에 더해버리면 됩니까? 그럼 얘는 10이 되나요? 맞죠? 이거 두 배 한 다음에 마이너스 3M 되나요? 그럼 M값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4 돼야 되고요. 지금 M은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연히 M은 없어요. 우리가 만든 값이니까. 맞지? 얘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얼마 된다? 여기 할까요? 요 마이너스 4가? 요 마이너스 4니까 이거 넘으면 마이너스 8 되죠? 그럼 K 얼마 돼야 돼요? 8 되겠죠. 맞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실수 K 값은 8입니다.
됐나요? 그 다른 풀이 보면 뭐로 돼 있어요? a1분의 b1은 a2분의 b2 이렇게 나왔잖아, 맞지? 그거 이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분의 n은 얘분의 a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크로스해서 x자 곱해서 정리하면 똑같은 값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8번 봅시다. 9번인가요? 9번 봅시다. 평면 베타 위에 점의 자취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봐봐. 지금 안에 밑에 있는 내용 한번 보세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의 크기가 6이다 돼 있죠. 자, 이게 지금 뭐냐면 P라는 점도 어떠한 지점의 성분일 텐데, 맞지? P에서 A로 가는 벡터, P에서 B로 가고 있는 벡터, P에서 C로 가고 있는 벡터. 일단 P라는 값 자체는 지금 뭐다? 어떠한 성분이고 그 놈에서 A, B, C로 지금 화살표 쭉쭉 날아가고 있다, 맞지? 근데 얘들을 합했는 놈들의 크기가 얼마다 지금? 6이다. 맞지? 크기가 일정하나 지금? 얘들 합했는 놈의 크기가 6이라며. 그러면 크기가 일정한 거잖아. 6으로. 맞지? 그럼 당연히 얘는 1이겠죠. 여기에서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요렇게 갔는데 여기 6이야. 근데 여기서 요렇게 가도 6이죠. 여기서 요렇게 가. 그러니까 내하고 크기가 6인 지점이야. 어느 지점인지 모르지만 PA, PB, PC라는 놈은 그래서 그 P가 움직이는 놈들이 보니까 시점을 원점으로 뒀을 때 전부 다 뭐가 돼버려요? 6으로 나오는 거죠. 얘 거리도 6, 얘 거리도 6, 얘 거리도 맞나? 문제 편하게 풀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지금 문제 상으로 언급한 거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PA 더하기 PC, PB 더하기 PC에 대한 값은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해돼서? 됐죠? 자, 일단 그래서 OP에 대한 그 좌표를 X,Y로 바꿔버릴 겁니다, 쌤이. 그러면 이런 내용 알고 있으라고요.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절대값의 크기가 6, 상수로 나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형태가 뭐다? 1의 꼴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죠. 반지름이 6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X,Y라고 두면 얘는 PA니까 뭔데? A 빼기 P가 OA-OP입니까? 맞지? 그러니까 A 빼기 P잖아. 그럼 얘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O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까? 아니지, 아니지. 근데 지금 각각 더하고 제곱이죠? 미안합니다. 콤마 1에서 Y 뺀 거죠? 그 다음에 PB는요? B-P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빼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x죠. 또 8 마이너스 y입니까? 그 다음에는 3 마이너스 x 3 마이너스 y. 이거 다 합한 것들에 뭘 구하라는 건데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이제 정리해 봅시다. x성분 다 합해 볼까요? x성분 다 합하면 자 문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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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을까? 마이너스 3x입니까? 맞나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3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인가요? 에? 아, 성분. 일단 크기니까 좀 이따 하고. 그 다음에 y 값 갑시다. 마이너스 3y가. 그 다음에 10이 나옵니까? 맞죠? 이거에 지금 크기라는 거야. 맞지? 크기는 어떻게 구한다? 각각 제곱하고 루트 씌워주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랑 마이너스 3y 플러스 12의 제곱에 루트 씌운 놈하고 똑같은 값인데 이놈이 결론적으로 뭐로 나왔다? 6 나왔다. 양면 제곱합시다. 그러면 쌤 요거는 어차피 요렇게 바꿔도 똑같은 거 알고 있죠? 요렇게 돼버립니까? 이해되나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된다, 맞지? 자 안에 있는 거 둘 다 3으로 내보낼 수 있어 없어? 그럼 둘 다 두 개가 3이 나간 거죠. 3이 두 개 나갔잖아, 맞지? 그러면은 9의 x 플러스 1의 제곱입니까? 얘는 3도 두 개 나갈 수 있죠. 9의 마이너스 4의 제곱입니까? 는 36이죠. 맞나?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얼마 된다? 4 되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4라는 점에서 거리가 4가 되도록 돼 있는 놈이거든. 아, 반지름이 2가 돼 있는 놈이거든. 그럼 원인데 얘가 그린 도형의 넓이니까 실제로 원주죠, 원주. 원둘레죠. 그래서 반지름 2니까 얼마 돼야 돼요? 2πr에서 답은? 아 넓입니까? 똑같아요. 그렇네요. 반지름 2니까 도형의 넓이는 얼마다? 4π다. 정리됐어요?